화웨이라는 일개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정례 브리핑에서 폴란드 정부를 비난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중국 사람, 일반화하는 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사람들을 평가하면은 미국인들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독립적이고 이해심이 많고 정직이란 덕목을 대단히 중시하고 공정치 못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한 회사를 두고 미국이 전개하는 그런 맹폭격을 보면서 첫 번째,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웨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는 그런 스파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의 네트워크 장비가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보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하는 부분을 깨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리 해리슨 미 대사의 경고와 복선입니다. 6월 5일 날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는 서울 테헤란로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협회하고 같이 열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의 미래라는 그런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조연설자로서는 조금 다른 주제를 띄었습니다. 그 다른 주제는 좀 이례적이고 경고성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이 모임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주는 그런 발신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장소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사의 발언은 첫째, 미국 정부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설문이 발언이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해리슨 대사가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7월 달에 한국에 부임하기 전까지 사성 해군 장군으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직자의 신중함이라든지 안보관이라든지 국가관이라 철저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 두 번째,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5G 보안 측면에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네 번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다섯 번째, 단기적 비용 절감이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여섯째, 기조 연설 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U 플러스를 콕 집어서 안보 위협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통합된 통신 장비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둘째, 화웨이 제품, 네트워크 장비, 장비 및 라우터 등과 같은 인터넷 중계 교환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뉴욕타임스의 올해 1월 달에 보도에 의하면 직원 1명과 다국적 통신사 폴란드의 오렌지의 폴란드 법인 직원 1명이 체포되어 있습니다. 오렌지사입니다. 폴란드 정보당국이 체포한 화웨이 직원은 웨이징입니다. 베이징
외국어 대학 폴란드과를 전공했고, 2011년도에 화웨이에 입사했고, 유럽 담당 영업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다국적 통신사 오렌지의 피오르트는 폴란드 국적으로 폴란드 정보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포 작전에는 미국 법무부하고 폴란드의 정보기관이 공조해 왔다고 합니다. 1월 8일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의 죄목은 화웨이가 폴란드 이동통신회사에 공급한 네트워크 장비의 백도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심은 거죠. 해킹 프로그램을 폴란드와 유럽연합 내 오고 가는 정보를 획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요하임 브루두진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화웨이 5G 통신장비 시장 진출을 배제할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사안을 위중하게 본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폴란드와 유럽연합 사이 오고 간 정보를 탈취했던 것이 오랫동안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화웨이라는 일개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정례 브리핑에서 폴란드 정부를 비난합니다. 폴란드 정부의 화웨이 제품 퇴출 검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기업 사건인데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대변인 발언이 이렇습니다. 중국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안전위협이라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죄명을 씌우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에서 발전하는 가운데 나오는 압력과 제한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모두 알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발끈해서 사기업 이래 중국 정부가 즉시 반응하는 것일까? 이것을 연유해 보면은 내부 사정 때문에 외부로 발표할 수 없지만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미국에서 뭔가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느냐. 2018년 상원 청문회에서 미 정보기관의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정보통신 제품을 중국산으로 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미국의 주요 리테일 업체들은 중국산 정보통신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회사 제품을 미국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장비들이 그 대상이 되면 물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웨이 의심을 더하는 행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은 그 뜻은 지연재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거나 탄로가 난다는 뜻입니다. 화웨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냥 고고 그냥 미국에 맞서 나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뭔가 중대한 스파이 진짜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5일 날 화웨이 이사의 의장은 미국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내용이 포브스지에 실렸습니다. 화웨이는 국가들과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화웨이는 국가들과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난 스파이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의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화웨이는 영국이나 독일 측하고 사업 파트너라 이런 협약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짓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스파이짓에서 안 해왔으면 왜안 하겠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 둘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 싫어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부모들이 정직하라는 덕목을, 일본 사람들은 남 폐를 끼치지 말라는,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 미국 사람들은 정직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미국을 잘 모르는 거죠.
스파이지도 안 하겠다고 하면 봐주겠냐 이야기죠.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입니다.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을 도우는데 익숙하고 따뜻함이 있고 개방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견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겪었 한 40년 겪었던 미국인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 특히 안보 위협이나 국가에 대한 반역,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그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 내리고 그 다음에 용서가 없습니다. 아주 그 이율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방적이고 굉장히 따뜻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법을 어기는 거라든지 국가 안위의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막 그냥 바로 그냥 예. 아마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뭐 저 상하원 위원도 불법적인 그런 데모에 걸리면 그냥 바로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까? 동양권 사람들이 은연 중에 갖게 되는 생각은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냥 이번에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은 다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게 없죠. 원칙을 정하고 나면 예외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화웨이 퇴출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봐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루비콘을 강을 넘어선 겁니다. 그럼 이번에 해리슨 대사의 발언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야기. 첫 번째,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화웨이 거는. 어떤 경우가 있어라도 무슨 뭐 미국의 무역 정쟁에 막 관세가 뭐 다 이렇게 막 합의 보더라도 용인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1차적으로 화웨이 제품의 신규 구입은 금지해야 된다. 네트워크 장벽인 건 절대 살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기존 화웨이 제품은 반드시 대체해야 된다. LG U+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은 당시에 LG U+의 CEO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안목이 없냐 이야기예요. 정보통신업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네트워크 장비란 것이 보안상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일이죠. 그걸 어떻게 중국산을 살 수 있냐 이야기예요. 전직 장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네 번째입니다. 궁극적으로 화웨이의 부품 공급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거는 앞으로 추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나라가 화웨이 지금 한 12조 정도를 판다고 합니다. 다양한 그런 반도체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부품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치는 조금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예외 없다. 신규 구입해서 안 된다. 기존 업체는 어떤 경우든 대체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하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